까마귀자의 톡 까놓고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오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뵙네요. 그러네요. 예, 제가 TV에서도 늘 뵙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대구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 너무 뿌듯하게 느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이셨고 교육감님이셨는데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위원장님을 하고 계셔갖고 지금 바쁘시죠? 전국을 다 다니시죠? 예, 오늘 또 울산에 대통령 행사에서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같이 동행하신 거예요? 예. 자, 오늘 저희 영남일보를 또 찾아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 국가균형발전위회가 뭐,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각 부처별 사업들과 또 부처 간의 사업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또 부처에서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 부분을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죠. 또 심의도 하고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한 16조 준대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심의의결합니다. 요즘은 지방대학의 문제 또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때 각 지방의 한 공약을 그것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교, 국방, 법무 이 정도로 제외하고는 모든 부처 업무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부와 그런 관련이 깊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보다 지금은 생존이나 소멸이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데 축구를 할 때 운동량을 넓게 쓰는 것처럼 전 국가가 어디에 살더라도 균형되게 또 그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관련 각 부처의 전체적인 업무를 일종의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이 우리 균형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죠. 지방시대를 강조하셨잖아요. 네. 윤 대통령께서. 이게 출범하면 그 전에 그 두 기관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떤 비교점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지방정부, 우리가 불렀던 시군이나 도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더 권한을 많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줘서 더 자력으로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기능을 했던 것이 자치분권위원회였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는 2004년에 일찍 이거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경제, 과학 이런 모든 인구 이런 기능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입주할 수 있고 더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정책을 자문하기도 하고 그 결정권을 심의 의결하기도 하고 부처를 독려하기도 하는 그런 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양박 수레로 말하면 두 바퀴인데 두 바퀴가 한 기구에 있어서지 따로따로 있어서는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합을 하자.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국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를 좀 시급하게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지방에 좀 더 많은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기구가 통합이 됩니다. 그 발전위가 이제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됐나요? 4월 3일부터 서울에서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주는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명칭이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어지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서울에 있어서는 이거 뭔가 엇박자 같이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 같은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부터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에 정부 부처가 이미 다 와 있는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거기가 부처 간의 업무 협력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거리 옮기게 되었습니다. 역대 정부들도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방을 살려야 된다. 중앙이 지방으로 조금 흩어져야 된다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였지만 딱히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윤석열 정부. 효과가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일단 16개인가 17개 기관에 와 있는데 거기에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의 30%는 대구 경북대학 졸업생만 뽑아요. 그래서 점차 이제 공공기관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지역 청년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그런 기대가 더 커질 것입니다. 더 특별한 윤석열 정부만의 특별한 더 전환점이 특별한 있으신가요? 전환점이 그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그 두 법이 통합되면서 그 법 속에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하고 교육자유특구라는 두 개의 제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우리 기존의 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지역에 일정한 면적을 지역을 해서 거기에 창업하는 기업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해서 국세를 파격적으로 좀 감면을 해서 경제활동이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하자. 그래서 그게 기회발전특구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까지 대부분 산업단지에서는 법인세라든지 지방세 감면이 주를 이루었는데 또 민간 자본이 펀드가 조성이 되면은 그 펀드가 지역개발사업에 그런 지역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소득세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기업발전특구가 생겨서 기업들이 서울에서 많이 이전을 해오고 새로 생기는 기업들도 거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력이 필요하면 그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로 가버리고 또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가버리고 그렇게 기업은 일자리는 비어있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져 있는 형사이고 지역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만은 지금 기업은 일자리를 메꾸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래서 교육자유특권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이렇게 심하게 된 거는 어쩌면 교육의 문제가 원인이 굉장히 컸어요. 교육 때문에 고등학교 서울로 가고 또 교육 때문에 사교육비가 비싸서 저출산 문제가 일어나고 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일찍 돌아오면은 엄마들이 경력단절이 생기니까 아이를 갖기 싫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육 문제를 가지고 불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과거 어느 정도 이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런 교육 자유특구라든지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정책을 지방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지역에 이제는 지역에서 크고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를 제공을 해주고 또 기업의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필요한 인력을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교육자유특구라는 게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인재를 지역에서 자급자족하게 만들겠다 그 소리이신 그럼요. 거죠. 예. 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있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2차 공공 아까 예. 전에 또 언급하셨지만 지방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실 건가요? 그 이제 혁신도시가 전국 10개가 만들어졌어요. 각 시도별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광주 전남을 하나를 만들었고 경북은 김천에 만들었고 대구는 반영을 혁신도시 만들었는데 대전과 충남 지금은 대전 충남 세종이 별개의 자치단체입니다. 지방정부인데 그때만 해더라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였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만드니까 대전하고 충남은 배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너는 정부기관들이 가니까 이번에는 대전하고 충남은 원래 충청남도 안에 세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까지 그걸 안 해줬는데 그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나고 나서 대전하고 충청남도에서 야단이 났어요. 세종시가 특별시로 또 분리되어 나가니까 그럼 우리는 핵심도시 없다. 그래서 야단을 쳐서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충청남도는 예산 홍성지구의 내포 신도시로 충청남 도청이 이전한 거예요. 또 대전에도 그런 혁신도시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 사람들은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충청남도도 우리도 우선적으로 좀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주장들 많이 하고 있죠. 자치단체별로 또 혁신도시 아닌 지역에서 그러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열되면은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원칙을 잘 세우고 절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큰 갈등 없이 합의돼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은 좀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이제 선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겹치게 되면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강력권 통합이랑 분권형 개헌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일단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많이 줘서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울, 경기 합치고, 경상도, 부산, 울산, 경남, 전라남북도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광역경제권을 만들면은 최소 인구가 한 500만에서 1000만 가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육성을 시켜보자. 그게 이제 광역경제권이에요. 그건 이제 행정통합을 가장 바람직한데 행정통합 가기 전에 경제만이라도 서로 협력으로 통합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것도 부산, 울산, 경남이 시도하다가 또 판이 깨져버리고 단체장이 바뀌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대구, 경북 한동안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행정통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다들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기 지방에 자기 지역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주장을 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그래서 이제는 경제활동의 패턴이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 또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구조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도 그거를 강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특구의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청에서 맡고 대학은 이제 중앙정부가 지도감독을 하다 이제 이제 대학의 권한도 지방자치도 넘어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교육과정이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대학 간에 연계성이 없었어요.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서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을 요번 교육자치특구에서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교육방법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방법과 교육과정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인구가 적잖아요. 인구가 적으면은 인구 한 명당 생애 노동시간을 늘려줘요. 생애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정년을 늦추거나 일을 빨리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년을 늦추면 노노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입증 연령이라 하는데 최초의 직업까지는 연령을 땡기자.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는 입증 연령이 5살이 많아요. 첫 직업을 가진 나이가. 왜냐하면 우리 학제가 길잖아요.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남학생 군대 갔다 와야 되죠. 요즘 또 경력 관리한다고 뭐 자기 집단다 1년 더 해버리죠. 이러니까 입증 연령이 나니까 생애 노동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제 이것도 개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제 중에 입증 연령을 3년만 낮추면은 전체 인구 증가 30%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학계 출산율이 0.7 얼마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다 전 온 국민에 합의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출산을 해서 학계 출산율을 2.0 올리더라도 20년 뒤가 돼야 효과가 나타나요. 기다려야죠. 그럼 이 과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이민정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벌써 뭐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 게 반이민이잖아요. 물론 몇 년 있다 나가지만 불법 체류가 뭐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 같은 데는 이왕 받을 이민이라면 고학력자를 받자. 기업을 통째로 이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벌써 이제 단일민족 아니잖아요. 한민족. 이거 좀 더 개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 왜냐면 이 고비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비 넘기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돼서 정말 지금부터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나 출산을 하더라도 큰 염려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문제지. 이 갖추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구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에 대해서 명분적 접근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육 문제를 통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역대 과거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가지고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해 본 정부가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농협하고 KBS가 이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뭐 어떻게 내가 농협 KBS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KBS 공공기관은 맞아요. 농협도 공공기관은 맞아요. 근데 그건 개별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한 적이 없어요. 왜요? 또 MBC는 얘기 왜 안 해요? 근데 MBC는 민간기관이에요. 네. 예. 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개별 기관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고. 예. 검토도 없었던 얘기가 왜 나올까요? 글쎄 왜 나온지. 자,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제 저 지방으로 이양을 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앞에서 얘기하시듯이 그런 기관들을 옮기려면 법적인 문제가 또 있어야 되고 어려운 공공기관에 법을 바꿔야 되는 데가 이제 네. 농협이라든지 네. KBS라든지 네. 뭐 이런 데는 네. 산업은행이라든지 네, 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에 둔다 서울에 네. 둔다 이런 데는 법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는 기관들은 뭐 법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죠. 산은 45명이 1차적으로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 산은 이제 정부에서는 방침이 확정됐고 그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논의하는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멀리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늘 건강 챙기시고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영남일보 애독자 여러분, 우리 영남일보에 대한 지역민의 사랑은 대단히 큽니다. 또 지역 언론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언론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지방 권력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많이 이관해 주면 해줄수록 지방 이제 권력의 권한이 커질 텐데. 그 지방의 권한이 커지면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방의 권한은 비대진 권한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 지금은 그것을 중앙정부가 간섭을 하고 규제를 했는데 지방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 권한을 이양해주면 그것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 그 몫이 바로 지방 언론의 몫입니다. 그 언론이 우리 한 사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지방 정부의 권력도 견제하고 또 사회에 엮이는 문제도 비판도 하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꼭 소중한 것이 언론이다.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지방의 우리 지역의 언론도 함께 사랑해 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사는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